안녕하세요. 요가 선생 기리입니다. 몸이 뻣뻣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요가를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벼운 움직임과 함께 쉬운 동작으로 시퀀스를 구성해 보았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 테이블 포즈로 시작합니다. 손은 어깨 넓이, 무릎 골반 넓이, 발등 바닥. 자, 손은 어깨에서 떨어지는 위치에 손가락을 하나하나 펼치고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밀착하듯 눌러보세요. 무릎은 골반에서 떨어지는 위치에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캣카우 포즈 3세트를 이어가 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 얼굴을 하늘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 턱을 몸쪽으로 당겨내 시선은 가슴 방향. 다시 마시면서 등허리를 오목하게 얼굴을 서서히 들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손바닥을 바닥으로 밀어내듯 다시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 오목하게 어깨와 귀가 멀어집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려 배꼽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허리 중립으로 돌아와서 그 자세 그대로 손끝을 몸쪽으로 향하여 손바닥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냅니다. 특히 엄지손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캣카우 포즈를 3세트 이어가 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 오목하게 손바닥을 밀어내듯 얼굴 하늘 방향으로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턱을 몸쪽으로 다시 마시면서 등허리 오목하게 어깨와 귀가 멀어져요. 내쉽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배꼽을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한 번 더 마시는 호흡 서서히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허리 중립 돌아와서 손을 몸쪽으로 한 뼘이나 두 뼘 정도 당겨서 양 발끝을 세워서 엉덩이를 뒤꿈치 위에 내려놓습니다. 자, 손이 너무 뜨거나 엉덩이가 뒤꿈치 위에 닿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엉덩이 지그시 눌러내고 반대로 손바닥도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을 몇 차례 편안하고 깊은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손가락 하나하나의 감각을 느껴보고 손바닥 전체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리고 엉덩이는 반대 방향으로 뒤꿈치 위로 꾹 눌러냅니다. 바로하고 상체를 세워서 손을 바닥에서 띄우고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가볍게 손을 웨이브하며 긴장되었던 손가락과 손목을 풀어줍니다. 바로하고 깍지 낀 채로 손을 가슴 앞에서 척추를 한번 세워줍니다.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내며 등을 동그랗게 말고 턱을 몸쪽으로 당겨낼게요. 마시며 척추 세우고 양손 하늘 위로 뻗어줍니다. 기지개 펴듯 손바닥 길게 밀었다가 내쉬며 깍지 풀어서 원그리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반복할게요. 마시며 손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고 내쉬며 손바닥을 밀어내며 등을 말아 턱을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쭉 밀어보세요. 마시며 손바닥을 하늘로 길게 기지개 펴듯 내쉬며 깍지 풀어 바닥으로 원그리드 내려옵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손 가슴 앞에서 깍지 내쉬며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마시며 손바닥 하늘로 기지개 펴듯 길게 옆구리도 하나하나 늘려주고 내쉬며 깍지 풀어 원그리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다시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하늘로 길게 밀어 기지개 펴듯 자세를 만들고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자, 특히 들숨을 천천히 많이 마셨다가
날숨을 서서히 내쉬면서 어깨 긴장을 툭 풀어내고 손은 더 길게 밀어냅니다. 원, 마시고. 내쉬고. 투. 쓰리. 조금 더 팔을 길게 늘려주고. 포. 5. 깍지 풀어서 손을 원 그리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다운독으로 이어갑니다. 양손 앞쪽 어깨 넓이 바닥,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바닥에 밀착하듯 눌러내고 무릎을 띄어서 한 발 한 발 골반 넓이로. 자, 뒤꿈치를 지그시 눌러내서 머리는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시선은 무릎 사이 멀리 한 점 바라볼게요. 마시면서 양 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레 이어가세요. 마시며 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리며 발가락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리고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리고 오른발을 하늘 방향으로 길게 뻗어서 자 호흡 세 번 이어갈게요. 원, 양 손바닥의 균형감을 느끼고 어깨도 활짝 펴냅니다. 투, 머리는 조금 더 툭 떨어뜨려 뒤쪽 멀리 바라볼게요. 쓰리, 오른발 내려서 뒤꿈치를 바닥에 반대편 마시면서 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리며 왼발을 하늘로 뻗어냅니다. 호흡 세 번. 원, 투, 발끝을 조금 더 멀리 뻗어볼게요. 쓰리, 내쉬며 왼발 내려서 뒤꿈치를 지그시 내려놓고 다운독 자세 호흡 세 번 이어갑니다. 원,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손바닥으로부터 골반까지 밀어보세요. 투, 쓰리, 손 사이로 걸어와 자리에 앉고 바닥에 천천히 누워보세요. 양 무릎 가슴으로 가져와 양손 정강이 깍지,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허리 골반을 바닥에 마사지하듯 움직여보세요. 자, 손에 힘 풀고 양 무릎을 굽힌 채 그대로 무릎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잡고 오른손 옆으로 뻗어냅니다. 비틀기. 오른쪽 어깨는 바닥에서 뜨지 않고 골반은 조금 더 왼쪽을 향해서 척추를 길게 비틀어 보세요. 호흡 여러 차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스스로 몸의 감각을 바라보세요. 척추의 감각, 허리 골반의 감각, 내 몸 전체의 감각, 그 감각과 함께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행위를 이어갑니다. 왼손 내리고 무릎 천천히 제자리 반대편으로 그대로 이어갈게요. 오른쪽 바닥,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왼손은 옆으로 뻗어냅니다. 왼쪽 어깨 바닥에 꾹 눌러낸 채 어깨에서부터 골반이 멀어지듯 척추를 살짝 비틀어냅니다. 자, 숨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서서히 마시는 호흡으로 몸 전체를 확장하듯 몸통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들숨을 잘 느끼고 날숨을 잘 느껴보세요. 우리 몸 안에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습관. 그 관찰을 통해서 집중이 일어나고, 그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손 풀어서 무릎 제자리, 양손 정강이 깍 찍혀서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긴장을 풀어냅니다. 자, 바로 하고 한발한발 길게 뻗어서 사바아사나 깊은 휴식의 자세로 들어갈게요. 자, 발은 골반보다 넓게 펼쳐 발끝에 힘을 툭 풀어내고 상체를 조금 들썩들썩 불편한 감이 있다면 편안한 자세를 만들고, 양팔은 길게 뻗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둡니다. 턱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 뒷목은 길게 그리고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두 눈을 감아보세요.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제부터는 몸의 힘을 다 빼고 호흡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팔다리가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몸을 통해서 감각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고요하게. 깊은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온전하게 깊은 휴식의 시간.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머무릅니다. 오늘도 요가 선생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나마스테.